안녕하세요. 이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거의 편집을 안 하고 녹화된 대로 들으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웠던 것도 제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한 업무와 또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에센스 마케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을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요, 꼭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실습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 보면 그 스마트폰을 스마트 업무에 적용하기 좋은 앱으로 마지막 클로버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앱은 필요한 앱은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터치해서 또 검색 항상 검색 굉장히 많이 쓰죠. 검색에서 클로버 노트 이렇게 해서 딱 검색 키보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클로버 노트 뭐라고 나와요? 이게 터치해 보면 AI 음성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클로버 노트는 여러분이 이제 서로 대화하거나 아까 우리가 구글 번역에서도 그런 기능 봤고요. 특히 오피스 렌즈에서 이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텍스트로 읽어주는 기능을 OCR이라고 해서 실습해 봤죠. 근데 여기 이제 클로버 노트는 음성을, 아까는 이미지는 텍스트만 추출해줘서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이 클로버 노트는 우리가 대화하는 이 내용을, 음성을 그대로 텍스트로 또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말하는 이런 음성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영상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음성도 얘가 똑같이 텍스트로 변환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을 보다가 아,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해 되겠다. 그러면 클로버 노트를 꺼내 들고 녹음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셨죠?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 이렇게 똑같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처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뭔가 허용 나오면 앱 사용직에만 허용 다 해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바 노트 베타 아직까지는 테스트 버전이에요. 이렇게 하고 얘도 콜라바 노트는 네이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에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네이버 앱에 로그인이 돼 있다. 그러면 클로버 노트도 자동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왼쪽에 줄세 개가 있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썼을 때줄세 개, 점세 개, 톱니바퀴 이 정도는 어딘가에 있을 거 있겠거니 하고 찾아보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줄세개 해보니까 아이디로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노트. 전체 내가 이제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보관하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더. 컴퓨터를 사용해 보시면 돼. 폴더별로 파일을 저장하죠.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능까지는 아주 많이 할건 아니니까. 이제 일단은 노트로 만드는 거. 음성을 노트로 만드는 것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받은 노트도 있죠. 누가 회의하던 것을 이렇게 녹음해서 텍스트로 번역을 해주면 그걸 공유받아서 내가 이렇게 보관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이런 OCR 기능, 번역 기능들 막 이용해서 쉽게 내 문서화 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공유해서 빨리빨리 의사 전달, 소통을 해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볼게요. 시작합니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음성 녹음, 파일 업로드 있죠. 한마디로 이것도 즉석에서 녹음하는 음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성 녹음 있죠. 음성 녹음, 또 전화할 때 전화기도 녹음하고 막 이러죠.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녹음되어 있는, 다시 제가 클로버 노트로 갑니다.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해서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음성 녹음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한다거나 서로 대화한다거나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녹음도 하면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회의할 때 일일이 메모하느라고 막 바쁘기보다는 메모할지라도 또 진짜 원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남겨서 나중에 보면서 다시도 더 자세히 메모 보고서 작성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성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녹음 터치하시고 여기는 안내요. PC에서 메모를 작성해보라는 거여서 이런 거 일단 확인. 한마디로 안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봤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클로버 노트를 가지고 음성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음성에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문서로 만드는 클로버 노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하니까 이렇게 31초, 33초 저장이 되고 있죠. 그럴 때 보세요. 대화 녹음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녹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혼자 몰래 녹음하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일시정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촬영할 때, 영상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 녹음할 때도 일시정지 할 때는 줄 두 개. 그래서 완전히 끝내서 저장할 때는 네모. 이렇게 대쳐서 줄 두 개를 일시정지 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하면 일시정지 했던 버튼이 또 빨갛게,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 촬영하듯이 빨갛게 되더니 지금 녹음하는 것도 일시정지 해놓고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녹음이 된다. 이 뜻으로 그 버튼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녹음하고 텍스트로 메모할 때는 다시 가운데에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어 녹음하기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일시정지 했던 버튼을 다시 빨간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이어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그러면 네모, 왼쪽에 네모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이 녹음하는 그 과정에 이 부분이 좀 북마크,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쉽게 찾아볼 부분이야 하면 북마크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북마크 추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왼쪽에 점, 사각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터치 하시면 녹음을 종료할까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녹음 음성을 몇 사람이, 아마도 대화, 일반 대화냐, 회의냐, 뭐 이런 거요. 인터뷰 상담이냐, 뭐 이렇게 강연이냐, 이런 약간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텍스트를 읽어드리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대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다음 하고 또 참석자 수 선택 안 함. 이제 기본은 저는 한 명이죠. 그래서 여러 명이 들으면 참석자 1, 2, 3 뭐 이렇게 음성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또 주고받는 이 텀에 따라서도 자동으로. 일단은 자, 한 명, 아니면 선택 안 함 하셔도 상관없어요. 확인 하면 이렇게 음성으로, 2분 정도 됐네요. 제가 너무 많이 했나 봐. 이렇게 돼서 새로운 노트로 변환 중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화살표는요, 다시 들어보기, 음성 이렇게 플레이해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배속, 음성을 여러 배속으로 빨리 들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분목한 부분이 어딘가? 분목했던 부분 빨리 그 지점을 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너무 멋지죠? 한 사람이 계속 참스 때 원, 25초당 이 말했고 46초에 이 말했고 그 텀을 얘들 잡아줘. 여기서 북마크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혹시나 설명 부분을 따로 아 이때는 참석자는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일시는 언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작성을 하면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정보까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연필 버튼. 자, 연필 버튼 눌러서 있는데 여기는 안 돼요. 이거 오타다. 그러면 터치 하고 커서 깜빡깜빡 할때 키보드에 가셔가지고 안 돼요. 뭐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죠. 수정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저장 눌러주셔야 되고 이것을 공유해서 공유하려면 얘는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URL 링크로 가요. 인터넷 주소 URL. 그래서 이걸 링크 만들기 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게 URL이에요. HTTP 해서 이거 탁 터치하면 어떤 딱 페이지가 열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 링크를 보냈을 때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링크에 비밀번호 포함하면 이 URL만 딱 치면 비밀번호 따로 안 입력하지 않아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이 내용을 노트 공유를 하는데 며칠간만 그 사람들이 보게 할 건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빨리 보고 빨리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유 URL을 그 사람이 알아도 터치하면 이 터치해도 이 글이 안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유효기간도 정하고요. 그럼 여기 알아서 공유 기간이 바뀌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공유 눌러도 되고요. 복사 URL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하기 누르면 이렇게 카톡 가죠. 카톡 나에게로 가는 거 했어요. 그리고 또 메모 눌러서 홈 눌러서 홈 눌러서 내 카톡 가서 아까 볼게요. 여기 이렇게 공유 왔어요. 플로버너트 공유. 이게 지금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터치하면 이렇게 제3자가 이렇게 열어본다는 거예요. 내용도 음성도 확인할 수 있고 음성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 쭉 올려보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글씨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여기에 의견 달 수도 있겠죠. 뭐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URL 꾹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근데 URL 복사한 거나 공유한 거나 지금 똑같죠. 근데 우리가 URL 복사할 때는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일단 써서 안녕하세요. 어제 회의 기록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의견 주세요. 뭐 이런 멘트 같이 날려서 밑에다가 꾹 눌러서 URL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짱! 이렇게 이제 이런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같이 써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라는 이런 내용을 같이 써서 보낼 때 URL 복사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한 방에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공유하면 뜬금없죠. 왜 이게 왔지? 뭐라는 거야? 나한테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URL을 복사하셔서 이것만 딱 던지기 전에 이런 멘트를 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키보드로 입력해도 되고 문자로 어제 회의한 거 기록이니 내용 이상 유무 또는 추가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이렇게 음성으로 메모하고 또 키보드에서 우리가 스티커도 이런 것좀 써가지고 하면 훨씬 그 회의에 대한 부분도 다 상기하고 꾹 눌러서 이렇게 붙여넣기. 그래서 URL 이렇게 같이 붙여넣으면 훨씬 소통이 스마트하면서도 더 확실한 소통이 되지요.
이렇게 6월에 복사해서 6월에 복사해서 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이렇게 공유 띡 던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툭 던져 놓으면 뭔 소리야? 나한테 뭘 원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 써서 보내시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한 걸 확인해 드렸고요. 다시 메모로 해서 메뉴 스마트 하단의 메뉴 하단을 통해서 아까 콜라반 노트로 가겠습니다. 콜라반 노트로 가면 아까 공유 버튼 했죠? 공유. 그다음에 줄세 개. 이 내용에 대해서요. 봐요. 이전부터 다시 나와 볼게요. 그러면 방금 입력한 새로운 노트잖아요. 그럼 이거 터치하셔서 사실은 공유하기 전에 수정하시고 내용 쫙 확인해 가지고 내용 확인하시고 수정. 할거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줄세 개. 잠깐만. 하시고 여기에 쭉 올려다 보시면요. 새로운 노트 여기 제목을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터치. 제목. 네. 내용 수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활 이름 먼저, 그 다음에 내용 검토해서 수정,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할 거면 공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새로운 노트가 아니라 회의. 뭐 이런 식으로 며칠자? 회의. 뭐20, 21, 뭐 이렇게 11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회의. 제목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시면 이 회의 제목까지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세개 하면, 여기, 크기 변경은 보는 크기 변경이에요. 글씨 크기 변경. 그 다음에 음성 기록, 음성 다운, 메모 다운, 이 종류별로 따로따로 저장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음성 기록은 그야말로 요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 다음에 음성이 요거. 그다음에 메모. 혹시나 이 회의는 언제 했고 뭐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약은 아 회의 잘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땡땡땡땡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낼 때 네, 이렇게 메모 따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작성했다 치면 줄세 개에서 음성 기록 다운. 그래서 시간 포함해서 음성 기록 한번 해볼게요. 네. 다운. 음성 다운로드해서.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폴더로 간 거예요. 내 다운로드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회의. 보니까 아까 회의. 이름을 내가 추가하니까 굳이 이 이름을 변경 안 해도 되겠죠. 아까 회의실 변호. 이게 글씨가 지금 크니까 제 스마트폰 좀 크게 돼 있어서 다안 보이는데 이게 회의 그 저장하는 화일 이름이에요. 화일 이름 할 때요. 점 텍스트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점 텍스트는 건드리지 마시고 앞에는 수정해도 되지만, 근데 아까 우리가 파일 제목을 먼저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정하지 않고 저장 눌러도 될것 같아요. 저장 누르면 그 파일 이름으로 저장됐어요. 이 파일 이름으로. 이 파일 이름으로 여기가 이 제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점 다시 눌러보면 음성. 이제는 음성. 음성이 다운로드돼요. 터치. 다운로드. 진행했다고 나오죠. 음성 파일이 다운로드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화일은 혹시나 스마트폰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제가 아까 내 파일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에 여러분 내 파일 이 노란색으로 다 공통으로 있어요. 없으면 앱스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앱스는 이렇게 여러분들 올리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열려 있으면 여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앱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이렇게 홈화면에 이렇게 추가돼요. 그래서 여기 딱딱 갖다 놓거나 아니면 저처럼 여러 개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할게요. 꺼내놨다가 여러 개 있다면 꾹 눌러서 우리 배운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하나 그룹으로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꾹 포개시면 돼. 꾹 눌러서 포개. 하나 그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꼭 보관해놓으세요. 일단은 이 파일에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성, 모든 게이 파일에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제가 컴퓨터 살짝 보여줄까요? 컴퓨터,
여기 안 되겠다. 잠깐요. 컴퓨터에 어찌 이거 안 오나? 오케이. 아, 이거 안 오네요. 아, 컴퓨터에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라고 컴퓨터에 모든 파일을 보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이 파일에 자, 볼게요. 내 파일. 눌러보면 최근 파일, 방금 최근 파일. 네, 텍스트. 눌러보면 이것도 아까 텍스트 보는 거 한 켠 뷰어. 뷰어 한 번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뭐 텍스트 인코딩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참석했던 텍스트가 이렇게 저장돼서 읽히는 거예요. 한꺼 오피스에서. 한꺼 오피스 뷰어 문서 읽는 앱이라고 했죠. 그 다음 이거 음성이에요. 딱 텍스트. 음성.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메모한 거. 그러니까 음성이 텍스트로 변경된 거 텍스트. 그래서 .txt예요. .txt 파일 확장자 이름이. 그 다음에 음성은 AAC. 그래서 여기 보면 음성은 오디오 파일에 가면 있어요. 오디오 파일. 회의. 오늘 이거. 오디오 파일. 여기 지금 내 파일 안에 있는, 보는 거예요. 내 파일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는 앱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파일에 가면 종류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동영상 동영상대로,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문서. 이게 이제 문서 전체인 거고. 문서 순수하게. 텍스트 문서로 볼 수 있어요. 텍스트, PDF, 문서 이런 거 문서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아까 오디오, 소리 나오는 거 있죠. 영상은 소리와 화면이 같이 나오는 거. 이것마다 이 화일 끝에 있잖아요. TXT, AAC 이게 어떤 종류냐고 구분을 해주는 그걸 화일 확장자라고 그래요. 여기 JPG죠. 끝에 이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야. 이미지. 가면 이렇게. 종류별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최근 파일만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 파일 들어왔으니까 제가 설명 더 할게요. 내 파일에는 기본은 내장 메모리.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디렉토리. 컴퓨터로 보면 파일 탐색기. 이렇게 종류별로 폴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일이에요. 파일. 내 파일. 근데 그것들이 종류별로 이미지 종류별로 동영상별로 오디오별로 문서 종류별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최근 파일은 최근에 몇 개는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 파일. 이렇게 아시겠죠? 좀 그래서 자 줄 세 개 해보시면 다시 클로바 노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기능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전 버튼 눌러서 와볼게요. 한마디로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복습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음성 녹음. 그래서 여기 이런 메모는 다시 보지 않게 해도 돼요. 이건 안내니까 공지사항. 다시 보지 않게. 그래서 지금 클로버 노트 복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습해 보세요. 플러스 버튼 눌렀어요. 그래서 일시정지 할 때는 이렇게 줄 두 개. 그래서 이어서 할 때는 다시 빨간 버튼 그리고 녹음을 끝내겠다 할 때는 네모 왼쪽에 네모 근데 이 지점을 북마크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또 한번 빨리 가겠다 찾아가 잘 빨리 찾아가겠다 할 때는 북마크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났다 녹음이 끝났다 그럼 네모 버튼 터치 그래서 녹음을 종료할까요? 네! 네 클릭 하시고 음성 종료 선택하셔서 다음, 그 다음에 참석자 수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음성도 저장이 되어 있고 플레이 해볼 수 있고 배속으로도 들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마크 해놓은 곳에 빨리 가볼 수 있고 그래서 텍스트 변경이 다 됐다. 또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 메모를 남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위에 새로운 노트 이 부분에 여기다가 네 회의만 해놓으면 안 되면 뭐 안건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교유. 뭐 이렇게 제목을 써요. 그런 다음에 혹시나 내용이 이렇게 옆에 음성기로 메모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내용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필 버튼.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 눌러서 여기다가 하트도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럼 내용도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수정했다 그러면 저장 하시고 바로 이걸 공유해 주겠다 그러면 링크 만들기 하셔서 링크에 비밀번호 포함 체크하시고 7일이라든가 유효기간 임의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공유해도 되고 바로 공유하는 것보다는 폭사 하셔서 카톡에 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유튜브 교육에 대한 회의 결과입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고 추가사항 의견 등 자유롭게 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 주고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어서 팅 전송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가요. 이 내용 더 이쁘게 다듬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메모 줄세개 메모 이렇게 해서 밑에 메뉴 줄세개 메뉴 하셔서 다시 쿨러번도 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공유는 해봤으니까 이전으로 가셔서 이렇게 점 세 개. 내 스마트폰 이제 저장하겠다. 이건 지금 클로바 노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음성 기록, 이건 텍스트 저장인 거고요. 음성 다운, 이것은 그야말로 녹음된 거. 내용, 그럼 혹시나 메모해놓았다. 메모도 따로 다운이 된다는 거. 메모도 어떤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된 것을 어디서 확인한다? 내 파일. 내 파일에서 최근 것은 바로 최근에 나오고 안 그런 음성은 오디오. 여기서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음성 녹음한 것들은 다 음성으로 나와요. 오디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문서. 텍스트는 문서. 문서에 이렇게 나온다. 영상은 여기서 나올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카톡 여기 자기 채팅방 가봐요. 이 사람한테 아니 채팅방에다가 왜 직원들끼리 단체방 모여 있어요. 거기다 이제 공유할 때 이렇게 공유해줘도 되고 화일 받 자체를 주겠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 카톡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뒤로 쭉 가봐요. 여기 화일이라고 있어요. 화일 터치. 발 터치하시면 여기 지금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문서 있죠. 그리고 여기 최근 있죠. 최근은 다 모아져 있어요. 이미지든 오디오든 동영상이든 뭐든 최신 순으로 몇 개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내도 되고요. 이미지는 이미지 오디오 선택해서 오디오 가봤더니 딱 이거 있죠. 요거 이렇게 딱 보내고 이게 딱 갔죠. 이렇게 오디오 그다음에 파일 또 눌러보니까 오디오 말고 그 다음에 문서. 문서로 가면 딱 이 문서만 보이죠? 문서 종류만. 문서. 최근. 최근으로 갔네요. 네. 여기 회의. 잠깐만. 다시 제가 파일로 갈게요. 파일. 눌러서 여기 쭉 가보시면 여기 문서. 다른 거 자꾸 저 터치가 돼버리네요. 여기서. 다시. 파일이 큰 건가요? 자, 파일 하셔서 이렇게 딱 가보시면 문서를 터치하겠습니다. 문서 하니까 여기 바뀌죠? 네네네. 이렇게 마우스로 할 때 잘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 손으로 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 이렇게 TXT, AAC 이게 음성이고 여기 TXT고 이렇게 가요. 됐죠? 자, 이제는 클로버 노트 또 끝났어요. 클로버 노트 이것으로
실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콜라보 노트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거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미지,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쓸만한 앱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move.bj. remove.bj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저 지금 현재 제 사진을 딱 찍어놨다 그러면 뒷배경 있죠? 이 뒷배경을 싹 날려버린 거예요. 그 원래 영상에서는 크로마키라고 해요. 크로마키. 그래서 여러분의 증명사진들을 뒤짝 날려서 여러분 명함 만들 때 딱 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이미지 위에다가 딱 그걸 올린다거나 또 여러분 농협 있죠? 농협 로고 그 부분도 뒷배경 하얀 부분들 쫙 날려버리고 어디 다른 거다가 딱 그 농협 로고만 깔끔하게 올린다거나 할 때 이게 이용합니다. 그럼 또 이것도 어디서? 새로운 앱은 다운받아야 되죠? 플레이스토어 터치 가셔서 이번에는 또 여기다가 리무브 배경 지우기 그냥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게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리무브 이렇게 리무브 이렇게 R-E-M-O-V-E 리무브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밑에 remove.bg 백그라운드예요. bg가 뒷배경을 지운다 해서 remove.bg 이게 지금 농업인들 자기들 상품 딱 사진 찍어서 뒷배경 싹 날려가지고 예쁜 이미지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너무나 많이 써요. 이거 remove.bg 터치하지 이렇게 열리죠.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아시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버튼 몇 개니까 조금 참고 삼아서 제가 강의 안으로 보여준 것보다는 이 현상 자체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게 좋아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좀 속도가 걸리나 봐요. 이제 떴어요. 각기 넷거린다고 하죠. 이게 네트워크에서 뭔가 시작했을 때 갑자기 속도가 안 났다 네트워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또 특히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속도 느리다 그러면 껐다 켜세요. 자, 이게 이미지 비디오 여기 요 파란색만 보세요. 이게 업로드 이미지라는 거예요. 업로드 이미지. 아마 들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업로드해서 그 뒷배경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봐요. 이미지가 없다. 밑에 이미지가 없다. 이곳으로 테스트 해보래요. 그럼 여기 밑에 처음일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죠. 여기 염소 나요? 염소 있는 거 딱 해보고 이렇게 염소. 터치했더니 뒤에 분명히 뭔가 색깔이 있었죠. 색깔이 있었죠. 그래서 오리지널은 요거예요. 요거. 오리지널은 요거예요. 근데 리무브 했더니 요거예요. 오리지널 리무브 오리지널 리무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투명한 거 그대로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그래서 HD급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저는 다운로드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갤러리로 한번만 보자 하면 이렇게 갤러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부터 눌러버리면 갤러리예요. 갤러리. 네, 저장돼 있다. 갤러리 네이버 두고 우리가 스마트 하단에 메뉴 다시 줄 세게 메뉴 눌러서 다시 remove.bg로 오겠습니다. remove.bg로 오면 다운로드 HD는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다운로드 되죠. 이 단점은 좀 있지만 네, 이것을 하려면 유료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투명한 것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에디트라고 있어요. 에디트는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 에디트, 에디트 본모양, 터치 하시면 여기에
사진의 뒷배경을 블러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제 블러 처리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밑에 포토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 이런 거 누르시면 뒷배경 있죠? 뒷배경이 이렇게 알아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컬러, 단색 컬러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뒷배경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게 에디트예요. 수정. 여기서 색깔 그냥 임의로 이렇게 골라도 되고. 여기서 또 자세히 꼭 눌러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색깔 요것으로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눌러야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뒷배경 색상으로도 바꿀 수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방형 점점점 이렇게 회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장방형으로 돼 있죠. 이것은 투명한 이미지의 뒷배경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뒷배경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투명한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혹시나 잘못했다. 요거 되돌리기. 그냥 이전으로 갈 거야. 이전에 했던 게더 마음에 들어. 아니야. 다시 했던 거 그대로 할래. 위에 되돌리기. 다시 하기. 항상 편집하는 데는 요 되돌리기 반대쪽 회전,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이게 있어요. 되돌리기, 다시 하기. 그리고 아까 여기 배경 포토, 포토가 사진이죠? 사진 제일 앞쪽이에요. 어떤 사진으로 뒷배경을 해주는 거그 라인의 제일 앞에 업로드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찍어놓은 사진으로 뒷배경을 입히고 싶을 때 일단은 그러니까 사진을 뒷배경 날리고 또 뒷배경을 또 다른 나의 농장 사진 아니면 나의 어디 갔던 행사 사진 아니면 내 명함 사진 뭐 이런 데다가 그대로 얘만 추가하고 싶을 때자 업로드 백그라운드 터치 하면 내 스마트폰 갤러리로 가죠 갤러리 터치 하면 갤러리에 어떤 이미지가 있나 볼게요 제 앨범으로 가서 제가 여러분 저희 갤러리 이렇게 이미지가 많죠? 여러분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터치 해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로도 바뀔 수 있다. 업로드 백그라운드 두 번째 블러 처리 다음에 포토 뒷배경을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데 내 것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다음 밑에는 단색으로도 뒷배경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어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투명한 거 일단 분명히 하나 저장해 놓으세요. 그 유용하게 써먹으니까. 투명한 거 이렇게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뒷배경이라는 뜻이에요. 뒷배경을 적용한 것도 여기 위에. 여기에 다운입니다. 다운해서 바로 쉐어. 공유 버튼, 아이콘 아시겠죠? 공유할 수도 있고, 다운. 다운로드 이미지, 이거 다운로드 이미지, 터치 하시면 바로 갤러리를 보여줄 건지, 딴 어떤 것을 보여줄 건지, 보일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여서 갤러리 한번 볼게요. 터치 하시면 이대로 갤러리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죠. 보시면 이렇게 이전에서 가시면 사진에 이렇게 오늘 지금 이건 투명한 거, 얘는 뒷배경 바꾼 거 이렇게 있죠. 제가 이제 이걸 혹시 확인할 거면, 자, 카톡으로 가볼게요. 카톡에다가, 카톡에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플러스, 앨범 해서, 요거, 두개 같이 전송! 해보 이렇게 전체로 가죠. 두 번째 거딱 눌러볼게요. 이렇게 카톡에서요, 터치했을 때 분명히 볼 때는 뭔가 이게 한번 바탕에 따라서 틀려요. 카톡도 내 바탕 색깔을 어떤 거 해놓느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얘는 뒤 이미지가 있죠. 얘는 그 뒤에 바탕이죠. 바탕 색깔이죠. 카톡 단체방의 바탕 색깔. 그러면 얘를 딱 터치했을 때 꺼멓게 보이죠. 주변이. 이게 투명 이미지예요. 투명 이미지.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있는 거 갖고 이용해 봤잖아요. 다시. 리무브.bg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한거 끝난 거는 X 표시 누르고 이전 가볼게요. 오 닫아졌네요. 리무브 bg 다시 한번 또 유용한 거 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인 있잖아. 요즘에 문서에 사인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뒷배경 이미지 어디잖아.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을 뒷배경 이미지 없애볼게요. 자, 업로드 이미지 있죠. 똑같이 이건 했으니까 이거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고요. 남겨둬도 되고 남겨놔도 되고. 그리고 또 업로드 이미지 터치 하시고 여러분 갤러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사진 있다 사진 터치 하시면 뒷배경이 원래 있는 거였어요. 배경 지우겠다. 여기 오리지널 원래 뒷배경 있었죠. 이렇게 근데 리무브 백그라운드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갤러리 보시면 뒷배경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갤러리 아직까지 갤러리고 다시 왼쪽에 스마트폰 왼쪽에 메뉴 눌러서 메뉴 눌러서 자 리무브 BJ로 다시 갔어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에디트 그러면 오리지널은 이거였는데 뒷배경을 지우니까 이거였고 그걸 다운로드 해놨죠. 거기 에디트 에디트 가서 여기 봤더니 여기에 블러 처리한 것도 있고요. 블러는 뿌옇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뿌옇게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거고 자 여기서 자 포토 눌러보면 뒷배경 이런 것으로 바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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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동으로 뒷배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아까 또 제일 앞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백그라운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 여러분 농장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색상 색상 임의로 그럼 제일 앞에 또 정말 컬러 팔레트 있죠. 팔레트 모든 색상이 있는 곳 노란색 들고 그럼 노란색 주변이 나오고 그 중에 색깔 하나 고르고 또 빨간 분홍 색깔이라면 분홍색 계통 눌러서 그 중에 제일 진한 거 아니면 좀 어두운 보라색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대라고 이런 거 한번 네 이런 거 한번 백그라운드 선택한 다음에 자 이거 이미지 다운 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이미지 이렇게 해서 또 갤러리 한번 갤러리 한 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이렇게 투명 이미지가 됐고요. 투명 이미지라고 그래요. 뒷배경 없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뒷배경 다른 이미지로 바꾼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메뉴 딱 눌러서 카톡 가볼까요? 카톡 나와요. 채팅 가셔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가 앨범 3개 요거 두 개만 보내볼게요. 보내보면 똑같죠. 여기는 투명 여기는 배경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어떤 거였다? remove.bg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용한 게 라인 카메라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라인 카메라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위에 내 사진을 더 추가로 놓고 싶다. 아까 그러니까 이미지 위에 이제 내 사인을 올린다거나 이미지 위에 내 사진 추가한다거나 이런 거 사진 위에 사진 올리는 이 기능을 꼭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 하려면 라인 카메라 이것을 우리가 또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라인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하셔서 터치 하셔서 설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라인 카메라는 이미지를 한마디로 꾸미는 그런 네이버에서 만든 앱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마디 이미지에 아이콘도 넣고 글씨도 넣고 지금 이미지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액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필터
그래서 이미지를 예쁘게도 꾸미고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이미지 위에 여러분 아까 그 뒷배경 없앤 거, 그 뒷배경 없애는 것을 옛날 말로 눕기 딴다고도 표현해요. 눕기 딴다. 아니면 요즘 영상에서 뒷배경 날리는 것을 크로마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뒷배경 없애는 거. 그래서 그 뒷배경 없앤 내 이미지를 싹 올려놓으면 멋진 이렇게 여러분의 홍보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명암시로 제작할 수도 있어요. 자,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열기 해볼게요. 여러 기능이 있는데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자, 사진을 갤러리에서 갖고 오는 건 갤러리예요. 근데 내가 사진을 또 찍어서 바로 시작하겠다면 카메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갤러리에. 자, 갤러리. 터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이 자, 제가 강의 자료에 가가지고 이런 전경 사진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도 그냥 사진 하나 쏙 가져오세요. 사진 하나. 쏙 가져오면 사진을 터치하시면 선택이 있어요. 선택하면 이 사진을 사이즈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사이즈, 프리 사이즈, 프리 딱 눌러보면 사이즈. 4대3, 풀, 프리, 이렇게 심대구 하는데, 오, 심대구가 없어졌네요. 이게, 네. 이전, 채우기, 뭐 이렇게. 전체 사진. 이것은 일반 스마트폰이나 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옆으로 넣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이동해서 원하는 부위로만 딱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뭐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프리해도 되고요. 프리 눌러보시면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 이런 거 1대1, 4대3 이렇게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져왔다. 사진을 가져왔죠? 그러면 이게 자르기 상태에서 그 기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르기. 현재 파란색 녹색으로 돼 있죠? 4대3.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옆으로 옮겨보시면 글씨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사진에 사진 넣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트 터치. 하트 터치 하시면 하트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얘들도 그냥 해볼게요. 있는 것들은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면 근데 우리는 있는 거 이런 거 선택할 게 아니라 이런 거 버려버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 버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 사진을 넣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하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만들 거야 해서 가입표를 누르시면 돼요. 하트 다음에 가입표. 누르면 내가 이런 만든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어. 그래서 그냥 만들었던 것은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터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딱내거 가져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잘라서 있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 거죠. 가져올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가입표 누른 다음에 플러스 누르면 여러분들이 아까 사진에 사진 중에서 여기 자 투명 이미지 투명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사진 가져올 때 항상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돼요. 사이즈 조절. 이렇게, 이렇게 프레임. 동그란 모양도 되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 난 동그란 모양으로 할래. 이렇게. 사진을 그냥 사각형으로 가져오면 사실 안 이쁘잖아요. 동그란 모양. 그다음 옆으로도 쭉 누르면 하트, 뭐 이런 거 다양해요. 근데 이제 동그란 모양이 제일 무난하죠. 동그란 모양. 해서 다음. 이렇게 프레임.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다음. 한 다음, 이건 프레임. 겉에, 어이, 잠깐만요. 이전으로 갈게요. 여기 왜 잘려있네요? 이게. 오케이. 다음 누르고, 다음 눌러서 상태에서, 자, 프레임. 부케. 아마도 액자식으로 외곽선을 추가하시면
줄수 있어요. 외곽선 색깔. 그냥 하얗게 그냥 오면 바탕하고 얘하고 너무 구분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테두리를 무난한 색깔. 쭉쭉 해보면 다양해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약간 두께. 얇게. 얇게 제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얇게. 두꺼우면 얘가 너무 두드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얇게. 얇게 해서 완료! 다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까 이것은 제가 일단은 있었던 거 가져온 거니까 다 지울게요. 예.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 여러분들 추가하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또 여기 봐요. 또 이제 제가 XP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트에서 X표 누르면 요거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졌던 건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여러분들 다른 이미지 할 때도 계속 쓰는 거 이렇게 갖다가. 그래서 좌우 바꿀 때 좌우 색상도 이렇게 좀더 밝게 채도 이런 거 하면 잘못하면 더 이상해지는 색깔이 되니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깔 색상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꼭 체크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나서 다 됐다. 혹시나 여기에 글씨도 넣을 수 있어요. T 넣으면 텍스트 일단 그냥 쓸게요. 제가 일단은 음성으로 해도 되고 감사 아니면 윤성님 드림 할게요. 여러분들 시를 써서도 해도 되죠. 시 써도. 어이구. 이렇게. 그래서 시랑 같이 해서 글씨 쓰고 드림하며 폰트 있는데 아무거나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 글씨 색상. 여기는 글씨 텍스트 색상, 노란색. 윤곽선은 흰색. 흰색. 이렇게. 검정색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키워볼게요.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또 마우스는 잘안 먹죠. 자 손으로 이렇게 크게 할게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거 하나는 지우시고 지우든 가시고 여기다가 이제 식구라든가 실부터 위부터 아래로 해가지고 딱 놓고 사진 하나 놓고 그러면 멋진 시가 흘러가는 여러분 인사장이 돼서 카톡에 날리시면 되죠. 저는 이제 이것저것 여러분한테 복습 겸 해서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로서. 또 혹시나 글씨 터치, 수정해야 되겠다. 그럼 글씨로 가면 돼요. 터치하셔서 텍스트 가면 여기서 다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상. 색상 가셔서, 그리고 색상이 이제는 검은 색깔에다가 글씨, 텍스트는 글씨 안 해요. 검정색에다가 윤곽선을 나는 노란색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텍스트 색상을 바꿀 때는 꼭 체크 해주셔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사진을 가져왔어요. 처음 바탕 사진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하트 통해서 하트 엑스표시로 해서 새로 만들면 플러스 그냥 있는 거 터치 있는 거 터치 근데 여기 엑스표 하트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모티콘도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모티콘 이렇게 가져와서 추가하는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시고 다 필요 없는 거 제가 지울게요. 네. 이렇게 지우셔서 글씨는 여기 T 누르시고 텍스트 그다음에 색상 네, 이용 글꼴 글꼴인데, 글꼴은 다양하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 여러분들, 이 사이즈 같은 건 알아서 잘 조절하세요. 저는 크게 보이라고 한 거고. 자, 저장. 저장 완료. 하시고, 이제 공유.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데, 여기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다,
보면 일단 홈 메뉴 눌러서 카톡 가볼게요. 갤러리 가봐도 돼요. 갤러리. 갤러리 가보면 이미지가 있는가 볼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갤러리 가보시면 이렇게 사진 있는 거 확인했고요. 다시 메뉴 버튼 눌러서 카톡 가볼게요. 카톡. 그럼 카톡 가서 나의 채팅방 가서 다시 앨범에서 딱 보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인사말 같은 거 넣어서 보내면 좋겠죠. 여기 테두리 없을 거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카메라 아까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인 카메라 가시면 톱니바퀴 있죠? 제가 톱니바퀴 한번 있는 거 항상 보라고 했죠? 톱니바퀴 터치 하시면 여기 시작할 때 어떤 화면부터 보여줄 것인지, 홈화면부터 보여줄 것인지, 기본은 알림을 할 건지 안할 것인지, 촬영할 때 어떤 모드로 시작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가 기능이 있어요. 꾸미고, 꾸밀 때, 특히 꾸밀 때 이렇게 스티커 비율 조정, 가로, 세로 조정, 이런 거 체크해 놓으세요. 공유 기능,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로 그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 보면 해상도 높게, 위치 정보 저장할 것인지, 이런 건안 하죠, 우리.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렇게 일단 하세요. 꼭 환경 설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조절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자주 쓰신 분들은 편리하게 설정해 놓고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꼭 설정은 한번 정도는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팡팡이라고 해서요. 아까 이제 라인 카메라, 이 라인 카메라에서도 글씨 넣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글씨 팡팡은 정말 이제 제목식으로 크게 크게. 아까 글씨 팡팡은 조그만 글씨 많이 넣는 것도 가능한데 얘는 특징이 큼지막한 이제 제목식으로 표지에 딱팡큰 제목을 넣는 글씨를 이미지에다 글씨 넣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팡팡. 플레이스토어에서 늘 글씨 팡팡. 검색. 글씨 팡팡. 이렇게 하셔서 설치. 설치하시고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여러분들 업무 하는데 조금은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쭉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종류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메뉴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도 사진에 글쓰기만 쓸 거예요. 자, 사진에 글쓰기 터치 하셔서 내 사진에 이렇게 눈에 띄는 이런 글씨 이런 눈에 띄는 이런 글씨를 쉽게 넣기 위한 앱이에요. 글씨 팡팡에서 새 작업 터치 하시면 여기서 갤러리에서 블록이만 선택하세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다운받은 사진 이런 사진에 갤러리에서 블록이 터치 하시면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 불러올게요.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이거 불러올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이미지만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글씨 넣을 때는 위에 연필 버튼 터치. 그래서 여기다가 화이팅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다가 오케이 다시요. 여기 혹시나 글씨 더 추가하고 변경하고 싶을 때는요, 연필 버튼 누르시면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농업인 화이팅! 이렇게 두 줄로 쓸게요. 엔터 쳐서.
엔터 쳐서 두 줄. 두 줄. 노빙 화이팅에서 두 줄. 엔터 쳐서 여기 두줄 들려면 엔터 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상자 딱 나오죠. 그럼 바탕 한번 딱 터치하면 아까 키보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터치. 한 상태에서 쭉 늘릴 수 있죠. 누르시고 이렇게 회전도 되고요. 이걸 없애겠다 그러면 X표. 아, 없앤 거 실수. 그럼 실수는 되돌리기죠. 여기 버튼 되돌리기, 되돌리기.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없어져 버리죠. 되돌리기 살려. 가져오시고 요 되돌리기 꼭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글씨 썼으니 글씨 수정할 때는 연필 버튼이라고 했어요. 연필 버튼. 노빙 화이팅 해서 여기다도 또 이모티콘 넣어서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없앨 때는 여기 밑에, 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인공지능이죠. 키보드 없어져라 하니까 요거 이전부터니 밑으로 화살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녹색으로 글 상자가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원터치가 선택돼 있어요. 원터치 쭉 가셔서 글씨 팡팡 여기 있는 색상들을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요. 글씨 팡팡, 글씨 팡팡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한 디자인으로 되니까 폰트 색상, 뭐 글씨 색 아니면 글씨 장, 이렇게 또 외곽선 이런 효과가 다 여기에 이 디자인에 하나씩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 한 가지 색 디자인으로 하니까 좀 멋없다 그러면 여기 위아래 윗줄만 녹색, 아랫줄도 녹색 바뀌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디자인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위에 위로 또 보내서 윗줄만 요것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뒷 가면 이런 거 예전에 TV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이런 건이 디자인은 방송 자막이라 하게 돼요. TV에서 이런 스타일의 자막을 많이 썼거든요. 뒤에 이렇게 놓고. 글씨 팡팡 이런 거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글씨 폰트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것으로 많이 쓰거든요. 글씨 팡팡. 또 특히 이런 거 눈을 확 띄는 거 있죠? 팡팡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빙 화이팅. 어이구 늦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저장. 저장 누르고 또 밑에 메뉴 빨간 저장 버튼. 저장 버튼 누르고 요건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광고예요. 광고 다본 다음에 광고 모두 본 다음에 광고를 지우시면 이게 이미 저장됐다고 메시지 뜨죠. 하단에 메시지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원터치 눌러보면 밑에 메뉴 나오고 다른 것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글씨체, 정렬, 크기, 글씨색, 외곽선, 배경 효과. 다 이렇게 효과를 따로따로 하나하나 내가 다 어떻게 내 능력껏 줘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터치가 기본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전체 선택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에 원터치로 이렇게 디자인을 멋지게. 글씨 디자인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터치하고 바로 이제 저장하시면 되는데 하나 또이글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좀 재밌는 기능. 제일 뒤에 애니 가시면 이글 상자가 다 선택돼 있죠. 글 상자가 선택 밖에 터치하시고 가운데 꼭 선택해서 글 상자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애니 누르시면 여기에 뭔가 할 때는 다글 상자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돼요. 자, 애니. 여러분 깜빡깜빡 두근두근 풍선껌 그래서 블링블링
블링블링 2. 블링블링 하면 조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블링블링은 블링블링 첫 번째가 제일 좋아요. 슬라이딩.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슬라이딩. 페이드 인. 이렇게 아우 멋지죠. 페이드. 이렇게 페이드. 네. 입체감이 확 오잖아. 입체감. 나무비 바퀴 이런 거 쭉쭉쭉쭉 이렇게 흔들흔들. 그라데이션. 색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빙글빙글. 이렇게 해서 아까 보니까 저는 페이드인 좋은 것 같아요. 페이드인. 이 상태에서 저장. 저장은 항상 제일 앞에 있죠. 저장. 저장. 그래서 다시 버튼. 저장. 네. 이렇게 좀 시간 걸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클로버드 2 광고 나오네요. 우리 배웠는데. 자, X 표시. 광고 봐야 돼요. 유료. 우리가 무료로 쓰기 때문에. 광고 한번 보고, 이제 빠져나왔다. 이것도 저장됐다고 메시지 나와있죠? 하시고, 갤러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빠져나오고,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홈 버튼에 갤러리. 보시면 여기. 자, 농업인. 첫 번째 거, 그냥 이미지로 만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IF. GIF는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GIF는 움직이는 이미지. 이걸 다시 카톡. 카톡에 가셔가지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앨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한번 보내볼게요. 보시면 GIF 표시돼 있죠? 이게 아까 애니로 만든 거. 애니 효과 있는 거. 이건 그냥 이미지. 터치.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 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 많이 보았죠?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시면 요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앱을 다운받을 때는 항상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다운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열기 하시면 돼요. 내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문서 파일, 모든 파일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볼 수가 있고. 그냥 우리는 그중에 이미지와 동영상은 어디서 보죠? 갤러리에서 보죠. 갤러리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문서 파일, 텍스트.txt, txt라든가 PDF 파일들 볼수 있는 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거. 번역, 오피스 렌즈, 모바일 팩스, 콜라보 노트, 리무브, 라인 카메라, 글씨 팡팡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본으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여기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거 화면 딱 캡처 뜬다. 어떻게 뜨죠? 마지막으로 제 지금 화면 여러분 사진 찍어도 되고요. 캡처 뜰때 손.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짠 하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갤러리에 보면 딱 이렇게 제좀 전에 화면이 딱 캡처 떠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으면 좋냐면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들 안 잊어먹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미지들이요. 자, 앱스에, 앱스, 아니면 이렇게 쭉 올리시면 전체 프로그램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다운받은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은 최근에 다운받았다 그러면 지금 바로 다운받으면 제일 뒷부분에 다 모여져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검색. 검색. 여기에 라인 카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얘가 앱 위치 찾기 나오죠. 앱 위치 찾기.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거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앱스에. 그러면 꾹 눌러서 홈 화면에 바로 가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도 찾아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또 검색해서 검색해서 노트. 클로버 노트. 클로버 노트 있죠? 저꾹 누르면
내비치 찾기. 가시면 또 클로버 노트 있잖아요. 꾹 누르면 이렇게 바로 가요. 꾹 누르니까 홈에 홈 버튼, 스마트 홈 있죠? 홈 버튼 눌렀을 때그빈 공간으로 여기 첫 페이지에 빈 공간에서 디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꾹 눌러서 이렇게 합쳐줘요. 그럼 딱 하나 그룹을 가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배운 거 SNS다 그러면 SNS 아니면은 스마트 도구 이렇게 해서 딱 폴더 이름을 정하는 거에서 바탕을 누르면 이게 딱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걸 꾹 눌러서 이동이 돼요. 이동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혹시나 다른 쪽에 있는 거 다른 쪽에 있는 것도 꾹 눌러서 파일도 가져와야 되겠죠. 빼고 놓고 아까 제가 드래그 한다고 했죠. 스마트폰 처음 이렇게 할때꾹 눌러서 드래그 이동 꾹 눌러서 빼내 이제 다시 빼내려면 이렇게 빼내고 꾹 눌러서 추가하려면 또 추가해 이렇게 갖다 엎어요. 그 그룹에다가 꾹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스마트 활용 300배 활용하기 이것을 이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꼭 따라서 실습을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